자, 그럼 쉬운 건 이거예요. 오늘 구성소 5야. 구성소 5면 오늘은 누가 올까? 그게 무당. 오늘 그러면 무당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하고 인연을 맺는다. 종교인이 오거나 뭐 그런 형태로, 무속인이 오거나 그런 형태로 인연을 맺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은 거의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걸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러냐, 갈등이 있어. 아, 이 오가 이럴 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 보니까 이게 기운의 학문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되는, 크로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라는 사람은 주변 인물의 중심 인물이 돼요. 주변 인물의 중심자. 그 다음에 자기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권위가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누가? 본명성 오가. 이 사람이 만약에 본명성 오가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많이 따라. 내가 학원을 합니다, 그럼 수강생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와. 그건 본명성 오의 어떤 장점이죠. 그럼 철학을 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 그래? 그게 뭐 영가라 그러나? 뭐 그런 기운이 있죠. 그게 엄청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단점 뭐냐, 문제가 뭐냐면 성깔이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 생각을 주로 많이 한다. 그리고 욕심과 욕망이 상당히 강해.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주변에 적을 많이 둘 수 있어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아, 걔 왜 참 그건 안 되는 건데, 시기 질투하는 인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떠냐면 폭력적으로 바뀌어. 흔하게 깡패적인. 아이씨, 그럼 어느 날 순간 안 해 나 오늘, 뭐 이런 형태로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본명성 오가 남녀를 불문하고 이별수, 주변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많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명성 오는 결혼해서 삽니다라고 하면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자 특히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잘 안 돼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분명성 5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대신에 분명성 5는 성장할 때는 좀 외롭게 성장할 수 있어요. 주변의 덕이 없이 외롭게 성장할 수 있고, 중년에 한 번의 풍파가 올 수 있고, 본명성 5가 한 번 아프면 이건 했는데 되게 아플 수 있고, 남자와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굴곡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명성 오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본명성 오. 본명성 오. 이거 지난번에 이제 한번 줬는데, 종이를 한번 나눠드렸는데, 본명성 오. 오는 이게 있죠. 오가 여기 있으면 반대 글자 어떻게 되죠? 이게
안파라고 했죠. 깨져요, 깨져. 오는 깨, 이게 상대편을 아까 이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뜨린 경우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안파라고 해요. 이 안파는 내적인 문제예요.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에서. 팥살은 외적인 문제야. 그래서 안파는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우리 뭐지? 3, 4, 5, 6, 7, 8, 9, 1 이렇게 올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중궁에 3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럼 5가 뭐를 때리냐면 1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1이 뭐냐면 아랫사람, 부하, 자식, 뭐 애정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했을 때 밖에 문제가 아니고 안의 문제야. 그럼 본명성 1이 뭐 지금 뭐 국가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가 중에 1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분이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힘들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적대적인 문제로 인해서 쌓여진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뭐냐 너는 지금 고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뭐 어디 간다 뭐 이렇게 소송 문제 걸렸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주변 사람들로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받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본명성 1인 여자가 아 자식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 자식이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을 못 합니다. 이제 지금 개묘생 같은 경우가 1이야. 개묘생 1인데 63년생 1인데 깨졌었는데 애들 때문에 애들이 결혼을 못 한대. 그건 뭐냐면 그냥 저는 그러죠. 어이씨, 너가 욕심이 너 많았나 보다 이렇게 네가 좀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자식도 그건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 자식들의 사주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크게는 그거를 비껴나는 법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좋은 일을 해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다음에 오황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보면 오황토 옛날에 종이 한번 드렸는데 파경, 뭐 화재, 투쟁, 반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난,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가 음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된장, 고추장, 부패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업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업은 장의사, 철학, 장의사, 철학, 또는 뭐야, 지배인, 고리대금업, 그다음에 사채업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살장업,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좀 흉한 거는 뭐 다 쓰는 것 같아요. 분명성 5가. 그리고, 물상? 네. 여자가 예. 예. 네. 남자랑 같이 가져도 되죠. 네. 그게 더 편한 그게 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경사를 통해서 직업을 나중에 논의를 하는데 본명성 자체만 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너 그냥 내가 무속이야. 너 그냥 깡패야. 아니 고리대금업자야.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격, 근데 오라 그러면 성격 좀 그렇다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여자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 늦게 해라 일찍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제왕인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제왕인 형태가 되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제왕인 형태, 주인인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오황토에들이 병정일주들이 많아요.